네, 오늘 아침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첫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의 순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성경의 이름의 순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기오, 네 번째는 마나엔, 다섯 번째 사울, 이렇게 다섯 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발한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선발이 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외의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며 또 주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지목하신 것은 첫 번째 사람과 다섯 번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록들을 보면 항상 바울이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발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할까? 이 교회 지도자들의 순위를 볼 때에 이 같은 지도자들의 순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선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선발하지만 사실 인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일꾼을 세울 것인지, 사람의 기준으로 선교사를 세울 것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 우리가 금식하면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할 때에 이 섬겨라는 그 말은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을 worship이라고 하였습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이라고 하였는데요. 섬긴다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할 때에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선교사다 또는 교회의 직분이다 이러면 일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이전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은 예배에서 시작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제 생에 이런 것을 좀 경험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인데 인도 가서 제가 사역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한국에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가운데 원띵, 한 가지 일,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하여 그 아름다우신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제가 참 많이 기도하여 왔던 그런 내용인데 그분들의 설명 속에서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여전히 일을 추구하는 주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의 그 이름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것이
더 바른 자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주님, 제가 일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저희 모임에서 찬송을 인도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 기타를 제가 넘겨받아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것부터 제가 했어요. 근데 참 그때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찬양하면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게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새로워졌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때에 사실은 그것이 주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13장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올바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고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선교에 미친 영향은 우리가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앞에 세워졌던 그런 사람들, 대단히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 우리가 아는 바, 권위자라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렸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상당히 이름이 앞에 부분에 많이 언급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람의 그 라틴어 이름이 가르쳐 주는 바는 아마 얼굴이 검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라틴어로 이 사람을 부연하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것이 바로 니그로의 어원이 되는 검은색이라는 뜻이,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나엘이라는 사람, 거기에 설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뱀이나 또 예수님의 신문과 모욕과 이 모든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던 사람, 헤롯의 그 가문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 인정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중에서 뜻밖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하고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에 그 이름에는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라틴어로 겸손한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또는 겸손한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는 그 이름이 또 있습니다.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다. 바 예수는 바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10절에 마귀의 자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식,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구원의 아들, 예수의 아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또 구원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라고 하였는데, 구원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이 되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겸손한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게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였던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남자 여자 차이가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총독 서기호가 제일 마지막 부분 1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놀라운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즉시 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힘이 있다고 구약 성경의 시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백향목 나무가 떤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이유는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것,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작은 이름을 가졌지만 큰 일을 하였던 바울과 큰 이름을 가졌지만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였던 이 사람과 그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름값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이방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교회의 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부터 이두 사람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에 갔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첫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할 때에 자주 인용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시작이 되는 그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인이라는 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